3차전이 끝난 이후 세계정부에서는 부대병기를 회수하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을 각기 격파하며 루피를 중심으로 모인 세력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 키자루가 이끄는 해군이 혁명군을 타파하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기 위하여 전원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개입으로 인하여 오로성 세턴 마스가 에그헤드로 향했음에도 결국 혁명군을 괴멸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마더프레임을 사용하여 에그헤드 섬을 수장시키기 위해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이무의 정체가 베가펑크의 예리한 작전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고 세계정부는 공백의 100년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아카이노 키자루 마스 세턴 등이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여 루피 혁명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나스주로 스모커 로크규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강자들은 와노쿠니로 향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려 하였고 이를 막아서고자 한 조루를 필두로 한 루피의 아군들은 세계정부의 강자들과 격돌하게 됩니다. 오로성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각 지역으로 자신들의 전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고 아카이노 키자루를 필두로 한 강자들이 군함을 이끌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비타는 혁명군뿐만이라면 해군만으로 제압할 수 있을 테지 사카즈키 보루살리노만 하여도 일당백 그 외 신의 기사단 과학병기 수십 척의 군함 해군본부 중장 그들이 돕는다면 혁명군은 반드시 괴멸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하지만 밀짚모자 루피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소 만약 그 녀석이 개입하게 된다면 에그헤드로 향한 해군은 모두 괴멸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렇다면 우리 중 최소 둘은 에그헤드로 향해야 할 것 같소 밀짚모자의 행보가 확정난다면 곧바로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에그헤드는 그쯤하고 와노쿠니로 향할 병력도 정해야 하오 아시다시피 와노쿠니의 지하에는 고대병기 플루톤이 잠들어 있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는 변함없는 철 벽이 요새 어지간한 전력으로는 침입조차 할 수 없을 것이오 그곳의 지형은 매우 험난하며 사무라이들 또한 무시 못할 수준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걸 롤로누아 조로요 와노쿠니의 전설 류마의 피를 이은 그 녀석이라면 반드시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해 세계정부의 앞을 가로막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그렇다면 와노쿠니 정벌 작전의 지휘관은 누가 좋겠소? 제2의 정상결전에서 스모커 중장이 보여준 활약은 해군대장을 아득히 상회할 정도였지 않소? 하지만 어찌됐든 군은 계급사회 중장에게 맡기기엔 너무 중대한 프로젝트이며 대장 중에서는 맡을 만한 자가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로는 내가 직접 가겠소? 와노쿠니와는 청산할 악연도 짓고 지금이야말로 확실한 승리가 필요한 타이밍 와노쿠니를 멸한 뒤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 해오겠소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지휘관이 되어 와노쿠니로 향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 마스 세턴 피터는 나스주로를 믿었기에 나스주로에게 와노쿠니 정벌작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나스주로는 세계정부가 탄생하기 이전 에단바로 왕국의 왕이었던 인물이며 조이보이 이모를 이어 시대를 대표하는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자신의 검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이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마가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린 이후 류마의 일화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세간에서는 류마가 진정한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말하였고 나스주로는 언젠가 류마와 합을 겨루어 자신이 류마를 쓰러뜨린 뒤 진정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엘레페리아 왕국과 네로나 왕국 이하 19개 왕국의 전쟁에서 나스주로는 자신이 넘고자 하는 대상인 류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류마에게 덤볐으나 결국 류마에게 패배하였고 이후 세턴과 워큐리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류마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류마라는 존재는 나스주로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잡게 되었고 나스주로는 약 900년간 류마라는 악몽에 시달렸으며 열등감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스주로는 류마의 고향이 와노쿠니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고 언젠간 기회가 온다면 와노쿠니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스주로에게 와노쿠니를 멸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며 류마의 환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류마와 비슷한 사내인 조로마저 나타나며 나스주로는 자신이 와노쿠니에서 조로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오랜 수건을 갚을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선봉에 서며 와노쿠니를 멸망시킨 뒤 플루톤을 회수해오겠다고 말합니다.
나스주로는 와노쿠니에 대해서 꽤나 조사를 한 인물이기에 와노쿠니의 험난한 지형과 미지의 전력인 사무라이들이 주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를 변함없는 철벽의 요새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현재 세계 정부가 장설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완벽한 작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포를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로후기와 스모크와 동행하며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해군들을 와노쿠니로 이동시키고자 하며 스모크와 로후규를 차출합니다. 또한 지니시아 밀지모자 일당 등의 개입을 염두하며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와 데이모스 또한 차출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지휘하에 약 30척의 군함과 10명의 중장이 출격하였고 스모크, 로후규, 가니메데, 데이모스가 와노쿠니로 출격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나스주로에게 나스주로 자네의 수건을 푸는 것도 중요하나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네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사사로운 감정 따위에 얽매일 리가 없지 않는가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체제 유지와 그분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유지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자신의 검 초대 귀차를 챙긴 이후 최종적으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하여 권력의 방으로 스모커 로크규 가니메데 데이모스를 호출합니다.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로 출격하기 이전 권력의 방으로 향하였고 그곳에는 스모커 로후규 가니메데 데이모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자네들도 알다시피 골드로저 이후 새로운 해적왕이 탄생한 뒤 세계정부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고대병기를 모두 회수한 뒤 고대병기의 힘을 얻게 되며 오랜 전쟁은 종언을 맞이한다. 현재 아카이누가 이끄는 해군의 전력이 에그헤드로 향한 상태이며 후지토라가 이끄는 해군의 전력이 어인섬으로 향한 상태이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로후규가 이끄는 해군의 전력이 와노쿠니로 향할 예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후규는 라하하하 와노쿠니라 그곳이 자랑하는 철벽의 요새도 이 몸의 능력 앞에서는 소용없지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표면적이라 함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지휘관이 진정한 지휘관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물었고 나스주로는 냉정히 말해 해군의 전력만으로는 밀짚모자 일당과 그들의 동맹군을 저지할 수 없다.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오로선과 신의 기사단이 함께 움직인다. 이번 와노쿠니 정벌 작전의 진짜 지휘관은 나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하여 와노쿠니를 정벌하고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나스주로의 전투력을 확인하였기에 저 영감이 함께한다면 분명 엄청난 전력이다. 밀짚모자 루피 와노쿠니로 오게 된다면 기필코 내가 박살내주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조용히 나스주로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고 나스주로는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 데이모스 니 녀석들의 능력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 될 테지 니 녀석들이 세계정부의 최후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유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로후기가 이끌며 비공식적으로 나스주로가 이끄는 해군이 와노쿠니로 출격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세계 정부의 시선이 세계로 분산된 틈을 타 각자 세계 각지로 흩어져 소기의 목적을 이뤄낸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집결하여 마리조아로 향하며 세계 정부를 타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와노쿠니로 향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해오겠다고 말하였고 우섭은 엘바프로 루피는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와노쿠니로 향해야 함을 느꼈고 프랑키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와노쿠니에서는 연애가 이어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와노쿠니를 지배해온 카이도우가 사라진 이후 와노쿠니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붉게 물든 달을 보며 뭔가 불안한 듯한 감정을 느끼며 요즘 따라 유독 달이 붉은 것 같소 세계정부와 해적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말이오 라고 말했고 네코마무시는 모모님 와노쿠니는 철벽의 요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도시님과 오뎅님의 가호가 있는 이 와노쿠니에는 제 아무리 세계정부를 할지라도 넘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며 조금은 안일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네코마무시의 바람과는 달리 이미 세계정부가 와노쿠니 정벌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기에 와노쿠니에는 또다시 위기가 초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결전 어게인 사건 이후 신 흰수염 해적단이 결성되었고
야마토가 신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신흰수염 해적단은 루피의 밀지모자 일당을 조력하며 와노쿠니 어게인 새로운 정상결전 제2의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모비딕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신문을 통하여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며 세계 정부에서 혁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각국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또한 군함 약 30척이 와노쿠니로 향했다는 소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세계 정부가 와노쿠니를 공격한다고, 세계 정부는 오랫동안 와노쿠니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설마 카이도우가 사라지며 체제가 바뀌어서 그런가? 와노쿠니 역시 밀지모자 일당에게 우호적인 나라, 오랜 기간 배국을 유지하였으나 카이도우가 사라진 이후 나라를 개국했고 개국된 와노쿠니는 세계 정부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며 와노쿠니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마토가 와노쿠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자 마르코는 확실히 와노쿠니는 정부에게 거슬리는 나라일 테지요이, 또한 와노쿠니에는 고대병기가 잠들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후회할 짓은 하지 않는 거다 야마토, 와노쿠니가 걱정되면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하고 야마토는 에이스 고마워, 너희들이라면 안심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니 너희들이 아니다, 와노쿠니로는 우리 둘만 향한다, 신흰수염 해적단 전원이 움직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신호탄이 될지도 몰라. 또한 현재 세계는 대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는 행위는 곤란하다고, 너와 나 둘이 와노쿠니로 향하고 신흰수염 해적단은 여전히 스핑크스 섬에 주둔한다, 그럼 부탁한다고 마르코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와의 최종결전을 앞둔 지금 신흰수염 해적단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마르코에게 모든 명령권을 넘긴 뒤 자신과 야마토를 제외한 신흰수염 해적단에게는 스핑크스 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르코 역시 에이스의 판단을 존중하며 야마토 에이스라면 일당 백이다 요이, 에이스의 말처럼 지금은 소수정예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 요이, 에이스 아버지의 고향은 우리가 지키고 있으마 넌 와노쿠니를 구해라 라고 말했고 에이스와 야마토는 곧바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모모노스케는 신문을 통하여 군함 30척을 대동한 해군이 와노쿠니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곧바로 연회를 중지시킨 이후 모든 와노쿠니의 강자들을 집결시킵니다. 또한 민간인에게는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로치 이후 새롭게 와노쿠니의 쇼군이 된 모모노스케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고 모모노스케는 붉은 달을 바라보며 루피공 그대가 보고 싶소, 그대 없이 해군을 막아낸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소, 하지만 난 오뎅의 아들이자 와노쿠니의 쇼군이니 반드시 싸울 거요, 이 전쟁이 부디 그대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려 라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 사선을 헤쳐나갈 루피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의 휘하에 아카자야 군함자들이 모두 집결하나 라이조 아슈라 덴지로 키네몬 키쿠는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당시 희생되었기에 함께하지 못했으며 이조는 신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기에 와노쿠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칸주로는 크로즈미가를 섬기던 인물이었기에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만이 모모노스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당시 상당수의 병사들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었기에 와노쿠니를 지키는 병력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모모노스케는 해군들을 막아서기 위해 집결한 와노쿠니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이 정도 병력으로는 절대 와노쿠니를 지킬 수 없을 것이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라고 말했고 이누아라시는 밀지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들이라면 반드시 우릴 도와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아니되오, 그들 역시 해군의 표적이 된 상태, 제 몸 하나 지키기 힘들텐데 또다시 큰 부담을 안겨줄 순 없소 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에게는 이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들 역시 대업을 앞둔 상태이기에 염치없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코마무시는 그렇다면 제니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어떻습니까,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인 그분이라면 결코 와노쿠니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일리가 있소, 그자가 돕는다면 큰 힘이 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곧바로 용으로 변신하여 제니샤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모모노스케와 제니샤는 마주하게 됩니다. 제니샤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모모노스케를 보며 모모군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라고 물었고 모모노스케는 제니샤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오, 와노쿠니가 위기에 빠졌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니샤는 와노쿠니 그곳에 플루톤이 잠들어 있지 않소, 세계정부는 반드시 플루톤을 회수하려 할 것이오,
나 역시 그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입장. 과거 조이보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모군을 도울 수밖에 없소. 라고 말하며 곧바로 와노쿠니를 향해 걸어가며 모모노스케와 함께 와노쿠니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니자는 과거 조이보이, 류마와 함께 대화하던 시절을 떠올렸고, 벌써 진우들을 보낸 지 900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려. 와노쿠니는 도신 류마 당신의 고향 무너지는 것만을 지켜볼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지니샤에게 대략 해군 30척이 오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아직 지휘관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지휘관이 해군대장 정도라면 겁먹을 필요 없소. 하지만 와노쿠니와는 짙은 악연으로 엮인 그 녀석이 오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테지. 그 녀석은 도신 류마이오 최강의 검사이오니 라고 말하며 와노쿠니와는 짙은 악연으로 엮인 나스주로가 오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나스주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에 제니샤가 말한 그 녀석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누가 오든 막아내면 그만이오, 도시님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어두우러 가는 섬에서 티치와 격돌하게 되었고, 아오키지가 난입하게 되며 티치를 확실히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샹크스는 티치를 확실히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빨간머리 해적단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벤베크맨은 샹크스에게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전력이 분산되었지. 하지만 이는 눈속임에 불과해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근시일 내 있을 대전쟁에서 고대병기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대병기를 회수할 목적으로 와노쿠니 에그헤드 용궁왕국으로 대다수의 병력을 보냈다 라고 말해주며 샹크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계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인물답게 신문에 실린 정보만으로 세계정부의 진위를 파악합니다. 실제로 세계정부는 혁명 진압이라는 목적으로 전세계 각지의 해군을 파견 보냈으나 과학병기를 대동한 군합 10척과 해군대장급 강자를 파견한 것은 와노쿠니 에그헤드 어인섬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군. 조만간 세계가 뒤바뀌게 될 테지. 벨크, 세계 정부의 움직임도 파악해야 하지만 티치의 움직임 또한 놓치지 마라. 그 녀석의 야망은 전혀 식지 않았더군. 이라고 말하였고 벤베크맨은 자신의 총을 닦으며 물론이다 캡틴 이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어두우러 가나 섬에서 샹크스와 격돌하게 되었고 아오키지의 도움을 받으며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쿠잔, 어째서 널 구한 거냐? 해군으로 복직한다면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직은 너와의 계약이 유효하다. 우린 각자의 목적을 위해 힘을 합쳤지. 하지만 나는 아직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네 녀석 또한 마찬가지고. 이젠 어쩔 셈인지 티치 라고 물었고, 티치는 우선 동료들부터 찾는다. 대부분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에 잡혀들어갔지만 시류와 라피트는 현재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르티고 섬에서 그들과 접촉한 뒤 밀지모자 일당과 세계정부가 격돌하는 것을 관망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여 어부지리를 취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고, 아오키지는 그렇다면 우선 바르티고 섬으로 향하지 라고 말하였고, 티치와 아오키지는 바르티고 섬으로 향합니다. 도로는 프랑키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했고 해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와노쿠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꽤나 오랜만인데 이곳에서 시간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시간여행을 하며 불주먹을 구해내는 데 성공하며 세계의 운명이 크게 바뀌게 되었지. 이번에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차례다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웃음을 지으며 조로, 해군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나는 블루톤을 확보하는 데만 전념하지. 워터세븐에서 보았던 블루톤의 설계도를 떠올리면 블루톤을 움직이기 위한 핵심 부품이 존재했는데 그 부품을 라프텔에서 획득한 상태이기에 블루톤을 손에 얻는 건 시간 문제라고. 물론 해군의 방해만 없다면 말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이젠 해군 따윈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프랑키는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하며 모모노스케와 조우하게 되었고, 모모노스케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조로주로, 프랑키공, 이곳은 어쩐 일이오? 설마 루피공도 함께 왔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니, 그 녀석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와노쿠니는 내가 지켜주마. 900년 전 그 남자처럼 말이다 라고 말하며 웃었고,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조로를 보며 류마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와노쿠니의 영웅이 돌아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니샤는 도신류의 기운을 느끼며 류마가 돌아왔다는 착각을 하며 조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니샤는 그 검은 도신 류마의 검인데, 아니 그조차 길들이지 못한 검일 텐데 자네는 그 검을 길들이는 데 성공한 건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니 아직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온전한 위력을 내지 못하지. 하지만 조만간 내 것으로 만들 테다. 라고 말했고 제니샤는 그 검을 길들이기 위해선 강한 상대를 쓰러뜨려야 한다. 하지만 류마는 너무나도 강했기에 자신의 적수를 찾지 못했고 끝내 그 검을 길들이지 못했다. 만약 자네가 세계정부의 최후의 전력을 배워낸다면 자네가 그 검을 길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라. 자네를 상회하는 실력을 가진 류마조차 결국 세계정부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네. 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꺾으며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된 조로일지라도 세계정부를 상대로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기에 항상 긴장하며 승부에 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지니샤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류마를 떠올리며 류마 어쩌면 자네의 염원이 이뤄질지도 모르겠군 라고 생각합니다. 지니샤와 조로, 모모노스케, 프랑키 등이 만담을 나누는 사이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가 나타났고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는 조로가 지원을 온 것을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네코마무시는 매우 다급해하며 롤로노와 조로, 하지만 지금은 인사할 시간이 없구만. 와노쿠니의 해역에 해군들이 나타났소 라고 소리쳤고 모모노스케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와노쿠니의 병력 전원에게 전투태세를 가출하고 전하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스주로의 기운을 느끼며 강한 검사가 온 것 같군. 그 녀석은 내가 처리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누아라시는 관측에 따르면 지휘관은 해군대장 로쿠규, 그 외에 해군중장 스모커, 과학병기 등이 있어 검사는 보이지 않는다만 라고 말하며 조로가 상대할 만한 강한 검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니 고작 그런 녀석들이 아니다. 분명 미호크를 아득히 상회하는 검사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 녀석의 검은 원혼을 너무나도 많이 먹은 요도다 라고 말하며 나스주로가 왔다는 사실과 나스주로의 검 초대기철의 존재까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나스주로, 분명 그 녀석이 온 것이다. 그 녀석은 와노쿠니와 악연이 짙은 녀석. 하지만 오로성은 표면적으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텐데 이 전쟁을 시작으로 또다시 역사를 지우려 하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그 놈은 내가 죽여주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홀로 와노쿠니 군의 해역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당황하며 야이 길치 녀석아, 너 혼자 가면 또 엉뚱한 곳에 갈 거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프랑키의 걱정대로 조로는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해군이 와노쿠니에 도착한 이후 해군은 와노쿠니의 거대한 폭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새로운 정상결전 사건 당시 해군은 로쿠규의 능력을 활용하여 폭포를 올랐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로쿠규의 능력을 활용하여 폭포를 오르려 합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과학병기들 또한 폭포를 올라가야 했기에 이번에는 스모커의 능력도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숲수별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나무 하나를 만들어냈고 해군은 전원 나무를 타고 이동해라. 폭포를 오른 뒤 와노쿠니를 멸망시키는 데 집중해라. 단 와노쿠니의 쇼군 모모노스케는 산채로 체포해라 라고 말했고 해군들은 함성을 지르며 나무를 타고 폭포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과학병기들을 연기로 감싼 뒤 과학병기들을 운반하며 과학병기들을 와노쿠니에 무사히 옮깁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웃음을 지으며 라하하하, 편리한 능력이군. 스모커 중장, 자네에 대한 기대가 크다네. 제2의 정상결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해군대장을 상회할 정도이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밀짚모자를 잡지 못한 것은 분하다만 이번 작전마저 실패한다면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이를 지켜보며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를 호출하여 해군을 도와 플루톤을 탈취하는 데만 집중해라. 플루톤은 와노쿠니의 해저에 잠겨있다고 전해진다. 데이모스, 너의 능력이라면 플루톤을 옮길 수 있을 테다. 가니메데, 해적왕의 힘을 담은 그 병기를 활용한다면 롤루누와 조로의 힘을 위협할 수 있을 테다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알겠습니다 나스주로성,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해군이 로크기와 스모커의 능력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와노쿠니에 침입한 이후 과학병기를 필두로 한 해군은 와노쿠니를 서서히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니샤의 도움을 받아 와노쿠니의 민간인들이 모두 모코모 공국으로 이동했고 와노쿠니에는 사무라이들과 전사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효하라범을 필두로 한 와노쿠니의 강자들은 파시피스타 마크3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곧바로 악마일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한 이후 해군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들은 겁을 먹으며 뭐야 분명 카이도우는 임펠다운에 있을텐데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나는 카이도우가 아니오 라고 말한 뒤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해군들을 공격합니다. 한편 조로는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었고 젠장 분명 일전에 몇 번이나 와봤던 곳인데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한거지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빨리 그 검사를 찾지 못하면 낭패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프랑키는 모모노스케에게 플루톤이 묻힌 곳에 대해 들었고 플루톤이 와노쿠니의 해저 속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곧바로 코즈키 스키야키와 함께 플루톤이 묻힌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대병기 플루톤 우라노스 포세이돈과 함께 신의 힘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무기 포세이돈은 루피처럼 선택받은 생물이라면 우라노스와 플루톤은 엘레페리아 왕국이 제작한 병기이다. 조이보이 그는 왜 이런 무기를 만들어낸 거지 단 한 발로 섬을 삭제시킬 만한 강력한 무기를 분명 활용 용도가 있을 테다. 단순히 적을 무찌르기 위한 용도가 아닐 테지 라고 생각하며 플루톤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스키야키는 내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만 플루톤이 원피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네. 와노쿠니에 남겨진 포네그리프에 플루톤과 우라노스는 원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혀있었다네 라고 말해주었고 프랑키는 라프텔에서 보았던 마지막 포네그리프의 내용을 떠올리며 모든 섬을 하나로 잇는 계획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면 결국 고대병기는 레드라인을 부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병기인가? 라고 생각하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모노스케가 해군을 향해 보로브레스를 쏴버렸고 대다수의 해군들은 불타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얀 능기가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감싸며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하늘로 승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환호하며 스모커 중장 이라고 소리쳤고 모모노스케는 당황하며 카이도우의 기술을 이토록 간단히 막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일전에 알라바스타에서 봤던 불주먹의 기술과 유사하군. 그땐 불을 뚫어낼 방도가 없었다만 이제는 다르다 라고 말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모모노스케에게 다가온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그대로 모모노스케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모모노스케는 치명상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형편없는 용이군 카이도우와 비교하면 햇병아리에 불과해 라고 말한 뒤 헤루석 지태를 사용하여 모모노스케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엄청난 정신력을 보이며 자신의 꼬리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공격했고 내가 이곳에서 무너지면 와노쿠니는 끝이다 결코 굴복하지 않겠소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무장색 폐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모모노스케의 공격이 스모커에게 타격을 줄 리가 없었고 스모커는 여유롭게 모모노스케의 공격을 흘려내며 실력이 없다면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 너희 같은 범법자들은 해군이 존재하는 한 소중한 걸 지킬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화이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모모노스케의 안면을 타격합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이를 보며 스모커 녀석의 모습이 마치 사카즈키 원수 같군. 차기 해군 원수로 가장 적합한 녀석은 저 녀석이다. 저 녀석이 해군의 정점으로 군림한다면 해군은 예전과 같은 위용을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스모커의 철저한 모습을 보며 아카이누를 떠올립니다. 모모노스케는 스모커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으나 와노쿠니를 지키고자 하는 집념을 보이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용으로 변하면 관역만 넓어질 뿐 저자에게는 검술로 상대하는 것이 맞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도신 류마의 검이자 과거 조로가 사용했던 검인 흑도 슈스이를 꺼내들었고 곧바로 스모커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이 날만을 위해 단련했소 아버지가 카이도우를 베어버린 기술이요 라고 말하며 마치 오덴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도원 토치카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모노스케가 오덴과 같은 강자가 되지 못했으며 오덴의 기술도 제대로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모노스케의 일격이 스모커에게 닿을 리가 없었고 스모커는 모모노스케의 검을 한 손으로 붙잡은 뒤 자신의 스승 거프의 기술인 블루홀을 사용하여 모모노스케를 땅에 처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화이트 프로젠을 사용하여 모모노스케를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누군가가 나타나 스모커를 공격하였고 스모커는 연기화되며 적자는 충격을 입습니다. 조로는 나스주루를 찾기 위해 숲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좀처럼 나스주루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앞에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티치, 세라핌 위블과 해군본부 소장 타시기가 나타났고 타시기는 조로씨 지금이라도 자수하세요. 검사로서 당신 같은 대거모가 범죄자로서 객사하는 건 보기 싫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표절 가수 같은 자식, 널 보니 그 녀석이 떠오르는군. 이제 그 녀석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군. 우리의 약속대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아직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멈출 수 없다. 세계 정부를 타파하자고 맹세한 동료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으니 라고 말한 이후 도신류를 뽑아들며 엄청난 폐양색 폐기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검에 관심이 매우 많았던 타시기는 단번에 도신류를 알아보며 역시 제2의 정상결전에서 사용하던 당신의 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줄 알았던 최상 명검 중에서도 가장 귀한 최상 명검 도신류군요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래 니 녀석이 로그타운에서 추천해준 검보다 훨씬 더 좋은 검이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타시기는 제 꿈은 악인으로부터 모든 최상 명검을 회수하는 것. 오늘 당신을 꺾고 당신의 검을 회수하겠어요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에게 달려와 조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타시기를 죽이고 싶진 않았기에 칼등으로 타시기의 뒷목을 치며 타시기를 기절시켰고 조로는 나에게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덤빈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가 타시기를 쓰러뜨리자마자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티치, 세라핌 위블이 일제히 조로에게 덤벼듭니다. 조로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티치, 세라핌 위브를 보며 분명 저 고철 덩어리들은 제2의 정상결전에서 지겹도록 소각했는데 어째서 아직도 끝을 모를 만큼 튀어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계속하여 쏟아지는 세라핌을 보며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세라핌들이 적이라는 것만은 분명했기에 삼도류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라핌 미호크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티치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조로의 복부를 공격하였으나 조로는 자신의 복부의 무장색 폐기를 누르며 세라핌 티치의 공격을 완벽히 처단한 뒤 삼도류 까마귀 사냥을 사용하여 세라핌 티치를 반토막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순식간에 세라핌 미호크와 세라핌 티치를 처리하였고 세라핌 위브를 바라보며 한 구밖에 남지 않았나 라고 말한 뒤 세라핌 위브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세라핌 위브는 키자루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조로의 안면을 공격하였으나 조로는 세라핌 위브의 레이저를 반으로 갈라버린 뒤 도신류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세라핌 위브를 반토막 내어버리는데 성공하며 순식간에 세라핌 제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조로가 세라핌 제구를 박살내자 조로의 앞에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가 등장했고 가니메데는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인가 뭐 저런 고철 덩어리는 기대도 안 했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가니메데에게 칼을 겨누며 살기가 느껴지는군 해군은 아닌 것 같고 세계 정부의 애완견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하하하 듣던 대로 터프하군 이 녀석과는 정면으로 맞붙을 생각은 없다 냉정하게 승률이 1%도 안 되거든 세계 정부는 늘 어려운 임무를 하사한다니깐 나보고 롤루누와 조로를 상대하라니 뭐 그래도 어쩌겠냐 임무는 임무인데 멋지게 완수하는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조로는 입으로 싸우는 녀석인가 라고 말한 뒤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닥터 베가펑크가 세계정부를 배신한 이후 세계정부는 SSG를 생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곧바로 닥터 베가펑크의 버금가는 천재 과학자들인 MADS 소속 과학자들을 추적했지. 위블의 어머니 미스 버키는 불과 어둠 사건에서 사망한 상태 이제 남은 건 시저 크라운과 저지 뿐이었지 다행히도 그들은 우리에게 협조했고 세계정부는 닥터 베가펑크의 과학기술을 모방하여 여러 구의 세라핌을 재창조해냈다 더불어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제2의 정상결전이 일어난 현장 속에서 해적왕의 유전자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세포세포 열매를 먹은 세포인간 한 줌의 유전자를 세포덩어리로 증폭시킬 수 있지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해적왕의 세라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충격을 받으며 어쩐지 세라핌이 너무나도 많다 했군 헌데 해적왕의 세라핌이란 무엇이지 라고 물었고 가니메데는 백문이 불여일견 네 눈으로 직접 봐라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는 루피의 세라핌을 조로의 앞에 소환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종결된 직후 오로성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갈링성 신의 기사단에 세포세포혈맨 능력자가 있다고 들었소 라고 말했고 갈링은 그렇습니다. 가니메드라는 자가 세포세포혈맨을 먹었습니다. 혹시 시킬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세터는 과학자인 내 감히 말하고 있소 해적왕이 날뛴 현장에는 분명 해적왕의 티끌 같은 유전자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해적왕의 유전자를 채취한 뒤 가니메드의 능력을 사용하여 한 줌의 유전자를 세포덩어리로 증폭시킨 이후 그 유전자를 시저 크라운과 저지에게 넘긴 뒤 해적왕의 모습을 한 세라핌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오 라고 말했고 갈링은 밀짚모자 루피의 세라핌이 탄생한다면 세계정부의 전력은 한층 더 강해지겠군요.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가니메데와 함께 곧바로 세계정부 과학연구소로 향했고 그곳에는 루피의 머리카락이 다섯 가닥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가니메데를 바라보며 자네의 능력으로 가능하겠나 라고 물었고 가니메데는 물론 가능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 있더라도 유전자 정보를 증폭시킬 수 있는데 머리카락 다섯 올이라면 천하를 뒤집을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곧바로 세포세포혈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고 그 유전자 정보를 시저 크라운과 저지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루피의 유전자 정보를 받은 시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것만 있다면 밀짚모자의 모습을 한 과학병기를 만들 수 있다. 성공한다면 베가펑크가 만든 어떠한 과학병기보다도 더 강력한 과학병기가 탄생한다. 라고 소리쳤고 저지 역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저지와 시저는 오랜 실험 끝에 루피 세라핌을 탄생시키는데 성공했고 역대 최강의 세라핌이 탄생합니다. 다만 사람 열매 모델 태양 신 니카의 능력을 복제하지 못했고 루피 세라핌은 기어포까지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가니메데는 세라핌 루피에게 조로를 맡겨둔 이후 저는 이만 퇴장하도록 하지요. 당신에게 묶여있을 시간이 없으니 부디 동료와의 회포를 잘 푸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한 뒤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곤란한 녀석이구만. 루피 너와 맞붙게 될 줄은 몰랐는데 물론 진짜 루피가 아닌 고철 덩어리지만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곧바로 조로를 향해 다가와 고무고무 제트 게틀링건을 사용하였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에 무장색 폐기를 누른 이후 세라핌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핌 루피는 조로의 멱살을 잡은 이후 곧바로 조로의 복부에 고무고무 총을 장렬하였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역시 루피의 유전자를 사용한 것인가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평범한 세라핌들보다 훨씬 강하군 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루피는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티치를 꺾은 전적이 있으며 드래곤에게 우위를 점한 적이 있기에 니카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세라핌 루피조차 타 세라핌보다는 훨씬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진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하지만 여기서 낭비할 시간 따윈 없다. 루피 아니 고철 덩어리 단 하나만에 널 베어주마 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세라핌 루피를 한압에 베어버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자신의 검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조로가 빈틈을 노출했다고 판단하며 곧바로 조로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키자루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조로의 얼굴을 날려버리려 하였으나 조로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세라핌 루피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루피는 루피 특유의 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로에게 다가와 기어포를 사용한 이후 고무고무 총난타를 사용하여 조로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세라핌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읽어낸 이후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세라핌 루피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에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1압 참살 지옥 참수를 사용하여 세라핌 루피를 X자로 그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세라핌 루피는 단 하나만에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조로의 1압 참살 지옥 참수에 의하여 조로의 주변이 피로 물들었으며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 화도일문자 엠마를 완벽하게 다루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조로의 검 세자루에서 붉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들을 바라보며 전인 미답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선 그 남자조차 밟지 못한 경지에 올라서야 한다. 도신류 화도일문자 엠마를 완벽하게 다루고 있긴 하나 아직 무언가 부족하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결국 초대 귀차를 든 그 남자를 뵈는 수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하며 전인 미답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스모커가 모모노스케를 마무리 지으라는 순간 야마토가 나타나 4명 8개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복부를 공격하였고 스모커는 충격을 입으며 연기화되었고 스모커는 모모노스케를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모커 역시 거프와의 수련, 루피와의 생사계를 겪으며 해군대장조차 상유하는 강자가 되었으며 해군영웅 거프와 비슷한 수준에 올랐기에 야마토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히기란 무리였고 스모커는 순식간에 상처를 재생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야마토를 바라보며 카이도우의 아들이자 신흰수염 해적단의 새로운 2번대대장 고양이 와누쿤이라고 들었는데 이곳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것인가? 하지만 이 녀석은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차기 해군원수 1순위 하얀 사냥꾼 스모커 해군 내에서는 시로류라고 불리운다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스모커의 코드네임은 원래 하얀 사냥꾼이었으나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전쟁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하얀 용이라는 코드네임이 부여되며 세계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차기 대장 후보 1순위이자 훗날 원수까지도 바라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순순히 와노쿠니를 떠나가라. 지금 해군은 신흰수염 해적단까지 상대할 병력이 있진 않다 라고 말하며 꽤나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굳이 신흰수염 해적단과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밟고 있는 지면이 모조리 불타버렸고 스모커는 역시 이 녀석이 혼자 왔을 리는 없을 테고 불주먹과 함께 나타난 것인가 라고 말하며 공중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에이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오랜만이군 스모커 대령 아니 이제는 중장이 되었나 알라바스타에서 못다한 승부를 내보자고 여긴 너무 협소한 것 같으니 옆에 보이는 정글로 위치를 옮기는 건 어떤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으며 과거 알라바스타에서 스모커와 만났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굳이 정글로 옮기자 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의 부를 조금 더 잘 태우기 위함도 있었기에 확실히 에이스가 레일리의 수련을 받은 이후 전략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야마토 이 녀석은 내가 맡겠다 너는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가라 라고 소리쳤고 야마토는 고개를 끄덕인 이후 모모노스케와 함께 한창 전투가 진행 중인 꽃의 도읍 쪽으로 향합니다. 해군과 와노쿠니 해적연합의 전쟁이 한창일 때 꽃의 도읍 근처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고 효 하라범은 드디어 왔는가 라고 말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중장 모몽가는 뭐냐 이 거대한 그림자는 이라고 말했고 일부 해군들은 밤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는 지니샤였고 지니샤가 와노쿠니의 해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곧바로 코를 휘두르며 해군 군함 한 척을 박살내버렸고 지니샤의 공격의 여파로 와노쿠니에 상륙해 있던 해군들과 해적들의 일부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중장 스트로베리는 저 녀석은 거대 생물 지니샤 와노쿠니와 연이 있다고는 들었다만 저런 괴물 같은 녀석이 와노쿠니를 돕는 건가 해왕류나 일전의 정상결전에서 봤던 마인 오즈와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녀석이군 이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조이보이, 류마, 오늘따라 너희들이 더욱 그립구나 라고 소리친 뒤 다시 한번 힘차게 코를 휘둘렀고 이번에는 해군 군함 세척이 부서짐과 동시에 거대한 헤일이 와노쿠니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효하라범은 모두들 지니샤의 공격에 대비해라. 지니샤는 우리의 아군이다. 지니샤에게 해군을 맡겨두고 도주하는 해군들만 확실히 마무리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모문가와 스트로베리는 꽃의 도읍에 나타난 지니샤를 보며 최대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며 지니샤의 공격을 피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해군들은 빠른 속도로 꽃의 도읍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와 모모노스케가 나타났고 야마토는 개개열매 모델 오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들의 발을 얼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악마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한 이후 발이 얼려지며 행동 제약에 걸린 해군들을 향하여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였고 해군들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들의 앞에는 야마토와 모모노스케가 있었고 해군들의 뒤에는 지니샤가 있었기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모몽가는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이렇게 괴멸하고 마는 건가
뒷일은 로쿠규 대장님과 스모커 중장에게 맡겨야 하나 라고 말하며 좌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당신들을 모두 해치긴 실수, 지금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우동 감옥으로 향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트로베리는 테러리스트와 협상 따윈 없다, 여기서 죽을지언정 목숨을 구걸하진 않는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지니샤, 모모노스케, 야마토는 하는 수 없이 해군들을 모조리 섬멸하려 합니다. 모모노스케는 끝까지 저항하는 해군을 보며 자비를 베풀진 않겠소, 그대들도 무사라면 전장에서 죽는 것이 영광일 테니 라고 말한 이후 다시 한번 보로브레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또한 지니샤 역시 또다시 코를 휘두르며 군함을 박살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꽃의 도읍의 해안에 거대한 마법진이 생겨났고 야마토는 거대한 소용돌이, 저것이 무엇이지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 역시 그러게 말이오, 와누쿠니의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처음 보는데 라고 말하며 마법진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니샤는 마법진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모습을 드러내는가, 모모 야마토군 조심하게나 별이 강림할 것이라네 라고 말했고, 잠시 후 나스주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곧바로 바코시의 형태로 변하여 순식간에 효 하라봄을 포함한 와노쿠니의 강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였고, 나스주로는 해군 전원 꽃의 도읍을 넘어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격하라 라고 명령하였고, 모몬가는 나스주로를 보며 안심하며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해군 전원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해군은 함성을 지르며 꽃의 도읍을 지나가기 시작하였고,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이를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가 원혼의 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를 무력화시켰고 해군들의 대다수가 꽃의 도읍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지니샤를 바라보며 과거의 일이 반복될 뿐이다 라고 말했고, 지니샤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이보이가 돌아온 이상 너희들 또한 출혈을 감내해야 할 터, 이번 전쟁은 과거와 같지는 않을 테다 라고 소리칩니다. 나스주로는 와노쿠니에 상륙한 이후 순식간에 와노쿠니의 강자들을 무력화시키며 해군들이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신의 기사단 데이모스를 바라보며 신의 기사단 데이모스,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데이모스는 알겠습니다 나스주로성 이라고 말한 뒤 해군과 함께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나스주로는 내가 맡겠다, 모모군 야마토군 저 녀석을 쫓겨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가 곧바로 바코치의 형태로 변하며 자신의 초대기철의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곧바로 용으로 변한 모모노스케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모모노스케는 치명상을 입으며 변신이 풀리게 되며 인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의 전신에 푸른 불꽃이 휘감아져 있었고, 야마토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저 녀석은 예로부터 죽음을 관장하는 바코치의 형태를 띈 녀석, 더군다나 저 녀석의 검은 많은 원혼을 흡수한 초대귀철, 저 푸른 불꽃은 생명력을 빼앗는 위험한 불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니 녀석도 끝이다 카이도우의 아들 이라고 말한 뒤 야마토에게 향하여 원혼의 노래를 사용하여 야마토를 일도양단 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니샤가 나스주로를 공격하였고, 지니샤의 공격으로 인하여 땅이 분리되며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나스주로로부터 멀리 떨어지는데 성공했고, 야마토는 모모노스케를 업은 채 곧바로 와노코니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지니샤의 공격을 허용하며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곧바로 상처를 재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주로는 지니샤를 바라보며 이 녀석을 먼저 처리해야겠군, 지니샤 길고 긴 인생을 마무리 지어주마 라고 말했고, 지니샤는 내 목숨을 희생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테지 라고 소리칩니다. 조로가 세라핌 루피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조로는 사상조각난 세라핌 루피를 바라보며 멋쩍은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기운을 느껴보기 시작하였고, 섬의 북동쪽에서 나스주로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로는 숨을 고른 이후 단숨에 섬의 북동쪽으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가 나타나 숲숨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줄기를 사용하여 조로를 포박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당황하며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무줄기를 풀어내려 하나 로쿠규가 곧바로 조로의 앞면에 펀치를 날리며 조로가 무장색 폐기를 사용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심상치 않은 폐기가 느껴져 와보았건만 이런 거물과 마주칠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기습 따위로 날 잡으려 했다면 오산이다 라고 말한 뒤 도신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나무줄기를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답군 이라고 말하고 조로는 엠마 도신류 화도일 문자를 뽑아들며 본격적으로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가혹한 대결이 될 것 같군. 허나 니 녀석은 연이은 대결로 인해 지친 상태. 니 녀석의 목을 해군본부에 가져가면 분명 사카즈키 원수가 칭찬해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고작 그런 고철 덩어리들을 상대하며 내가 지쳤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라고 브로콜리 자식아 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로쿠규에게 기습을 당했음에도 큰 무리 없이 식물들을 베어버렸고 로쿠규와 조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제2의 정상결전을 치르며 조로의 강함을 잘 확인했으나 워낙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었기에 조로의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숲숲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로 변하였고 로쿠규는 청림 화목을 사용하며 나무로 변한 자신의 몸 전체에 무장색 폐기를 두름과 동시에 자연의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전체적으로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삼도류 지옥의 검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반토막 내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당황하며 뭐냐 이 위력은 단 한 방만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숲숲열매의 능력이 풀려버렸고 조로는 로쿠규가 허용한 빈틈을 놓치지 않으며 삼도류 거목 사냥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왼팔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숲숲열매의 능력으로 팔을 재생하나 팔을 재생한 대가로 극심한 체력 소모가 일어났고 로쿠규는 숨을 헐떡이며 조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로는 로쿠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로쿠규에게 다가옵니다. 로쿠규는 조로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해군본부 대장을 만만히 보지 마라 아직 니 녀석을 쓰러뜨릴 힘은 남아있다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손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숲숲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손을 마치 칼처럼 변환시켰고 곧바로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도신류를 사용하여 로쿠규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엠마를 활용하여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극대화한 이후 곧바로 로쿠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 역시 같은 수에 두 번이나 당하진 않았고 새싹으로 변하며 조로의 공격을 흘려낸 뒤 청림화풍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였고 로쿠규의 청림화풍이 조로의 뺨을 스치며 조로는 뺨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기세를 모아 거목 신화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나무를 사용하여 조로를 덮쳐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그 순간 일압참살 지옥참수를 사용하며 로쿠규가 거목신화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거목과 함께 로쿠규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로쿠규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조로는 로쿠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미우쿠와의 대결에서 영구 흑도로 각성시키는데 성공한 화도일 문자를 활용하여 로쿠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무수히 많은 덩쿠를 소환하며 조로를 잠시 동안 묶어놓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가며 도주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수조로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굳이 로쿠규를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로쿠규는 전장에서 도망치는 추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론적으로 계속 싸웠으면 패배했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해군들이 와노쿠니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야마토의 부탁을 받으며 야마토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와노쿠니의 스모코와 함께 마주하게 되었고 스모코와 에이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코 모두 지옥같은 훈련과 생사결을 겪으며 기량이 크게 상승한 상태였고 에이스는 사왕에 오르는데 성공했으며 스모코는 차기 해군원수 1순위가 되었기에 사실상 에이스와 스모코의 대결은 해군과 해적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불과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스모코를 향하여 불주먹을 날렸고 스모코 역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와 연기를 두른 이후 화이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공격이 충돌하며 다량의 연기와 불이 하늘로 승천하였고 에이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강해졌군 연기자식 제2의 정상결전에서 느꼈다만 역시 루피가 괴물이었던 건가 너 정도 되는 강자를 압도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불주먹 밀짚모자 너희 형제들은 모두 내가 잡아가겠다 해적왕과 초대 해적왕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해적들의 구심점을 제거하고 대해적 시대를 끝내고야 말테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어쩌면 그것이 정의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자유라는 답을 추구하는 한 네 생각대로는 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에게 다가온 스모커를 향해 평화 화달마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불태워버리려 하나 스모커는 겸문색 회기를
장치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캐치한 뒤 미리 그곳을 연기로 변환시켜 놓았고 에이스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화이트홀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목덜미를 붙잡은 뒤 에이스를 그대로 땅에 쳐박아버렸고 에이스는 이 느낌은 할배 라고 생각하며 거부를 떠올립니다. 에이스는 화이트홀을 허용한 이후 적잖은 데미지를 입었으나 에이스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에이스의 불꽃은 더욱 타오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대염제를 사용하여 거대한 불꽃 덩어리를 만들어내며 스모커를 공격하였으나 스모커는 화이트 프로즌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대염제의 위력을 축소시킨 이후 자신의 헤로스 지태의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에이스가 만들어낸 거대한 불꽃 덩어리를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월보를 사용하여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둘렀고 스모커의 주먹에서 번개가 지직거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하였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스모커는 에이스를 바라보며 전투의 기초는 단연코 폐기이다. 자연계 열매를 먹었다고 본인을 무적으로 착각하면 그저 지천에 깔린 범부밖에 되질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웃음을 지으며 물론 알고 있다 야 보인 것 같군 라고 말한 이후 폐양색 폐기를 발현하였고 에이스의 폐양색 폐기는 매우 강했기에 스모커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해저왕의 자식인가 아니 이젠 저 남자를 누구의 아들로 평가하는 것은 저 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어 사왕 불주먹 에이스 폐기마저 세계의 정점에 올랐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에이스의 폐기가 엄청남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스모커에게 다가와 폐양색 폐기를 구체의 형태로 만들어 방출시켰고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구체 형태의 폐양색 폐기의 형상을 더욱 위협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서려 하였으나 에이스의 폐양색 폐기가 워낙 강했기에 에이스의 폐양색 폐기가 스모커의 방어를 뚫어냈고 스모커는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탈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운이 좋았군 고작 어깨만 탈구되었으니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또다시 같은 공격에는 당하지 않는다 각오해라 불주먹 이라고 말합니다. 스모커와 에이스의 대결이 고조되어 갔고 스모커와 에이스는 호적수를 만났기에 대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스모커는 에이스의 공격을 허용하며 오른쪽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으나 여의치 않고 곧바로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구름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스모커의 크기는 섬의 일부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졌고 에이스는 일전에 제2의 정상결전에서 루피와 겨뤘을 때 선보인 모드인가 섬 전체를 뒤덮을 정도라니 라고 말한 이후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불꽃벽을 만들며 연기의 일부분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찰나의 순간도 주도권을 주지 않으려 하며 거대한 구름의 형태가 된 상태에서 에이스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스모커는 뭉게뭉게 열매를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며 주변 날씨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고 스모커의 주변에는 태풍이 휘몰아치며 번개가 치기 시작하였고 스모커는 태화 연권 그리고 에이스는 대염계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거대한 주먹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능력이 충돌하며 에이스의 불꽃으로 인하여 주변의 나무가 모조리 불타버렸으며 스모커의 연기로 인하여 와누쿠니의 일부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의 미궁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는 먼 곳에서 스모커와 에이스의 싸움의 여파를 느끼며 과연 능력의 정점에 오른 자들의 싸움인가 섬이 남아나질 않겠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스모커의 태화 연공과 에이스의 대형계가 충돌했음에도 승부의 윤곽이 나타나진 않았고 에이스와 스모커는 빠르게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악마 열매 능력 싸움이 아니라 폐기 싸움으로 가야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거대한 연기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태화 연권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자신의 필살기 무장 강화 태화 연권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와노쿠니의 일부와 함께 그대로 수장시켜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무장 강화 태화 연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전력을 다해 에이스를 향해 무장 강화 태화 연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역시 본능적으로 지금이 승부처라고 판단하였고 폐양색 폐기의 위력을 극대화하여 불과 함께 방출하는 기술인 폐왕천하 화건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무장 강화 태화 연권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모커의 무장 강화 태화 연권과 에이스의 폐왕천하 화건이 충돌하였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폐기와 능력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충돌은 먼 곳에서도 관측이 가능했고 모몬과 중장은 이 정도 위력의 폐양색과 무장색 충돌은 과거 거프 중장과 로저의 충돌을 지켜보는 것 같다. 거프 중장의 의지를 이은 스모커 중장과 로저의 피를 이은 불주먹의 충돌이니 이상한 것도 아니지 라고 중얼거렸고
스트로베리나 그야말로 전설의 재림이구려.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소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일격은 백중세를 이루며 팽팽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의 폐양색 피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기백보다 강한 폐양색 피기를 가진 에이스의 폐양색 피기가 스모커의 무장색 피기를 뚫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불꽃이 스모커의 연기를 모조리 불태워버렸고 스모커는 다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며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에이스 역시 스모커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이후 모든 체력을 소진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먼 곳에서 견무색 비기를 통해 스모커와 에이스의 상황을 살피던 야마토는 두 사람의 처절한 싸움이 끝났어 에이스의 미세한 우세이긴 하나 결론적으로 두 사람 모두 쓰러진 상태 에이스와 해군의 싸움이 끝나며 불과 연기의 통제에서 벗어난 하늘은 엄청난 비를 쏟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지니샤는 자신이 희생하여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를 나수주루로부터 도주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나수주루 역시 모모노스케는 부상을 입었으며 야마토를 크게 신경쓰고 있지는 않았기에 무리하여 야마토를 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수주루는 초대기체를 뽑아들며 지니샤를 향해 칼을 겨눴고 지니샤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도대체 저금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집어삼킨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수주로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지니샤를 향해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지니샤는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나수주로의 귀마 참변을 버텨내려 합니다. 하지만 나수주로의 귀마 참변의 위력이 워낙 강력했고 지니샤는 치명상을 입으며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나수주로는 바코치의 형태로 변하며 기동성을 크게 상승시킨 이후 지니샤가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지니샤의 다리 하나를 베어버렸고 지니샤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다시 한번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지니샤의 코를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지니샤는 상현 돌진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나스주로를 향하여 돌진하였고 나스주로와 지니샤는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적잖은 충돌을 받으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나스주로는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순식간에 특유의 회복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성공하였고 지니샤 역시 얕은 상처들이 났으나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기에 지니샤는 자신의 상처에 바닷물을 뿌리며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지니샤는 나스주로와 격돌한 이후 역시 에단바론 왕국의 왕인가 기량적으로 나보다 몇 수나 우위로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웃음을 지으며 에단바론 왕국의 왕이라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구나 확실히 그 시절을 살아온 녀석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 지니샤 네 녀석이 우리와 함께 했더라면 이모님도 니놈을 귀여워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니샤는 내 꿈은 밍크족을 포함한 모든 종족이 화합을 이루는 것 이 녀석들과는 사상 자체가 맞지 않는다 과거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이 모든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그 녀석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젠 기억도 잘 나지 않는군 나의 신념은 세계정부를 타도하는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의 능력으로 인해 평생 걸어 다녀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으나 고통은 증오를 더욱 광폭시켰다 네로나 가문의 이모에게 전해라 조이보이가 찾아갈 것이라고 라고 소리쳤고 나스주로는 인상을 구기며 건방진 소리를 하는군 너희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패배자 힘있는 생명이 힘없는 생명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점점 다가오는 조로의 기운을 느끼며 이 기운은 흡사 도신 류마 어쩌면 와노쿠니와 나스주로의 악연이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 역시 조로의 기운을 느끼며 우선 이 녀석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나타나기 이전 지니샤를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나스주로는 지니샤와의 대결을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서서히 템포를 높여가기 시작하였고 나스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지니샤의 상처를 늘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철옹성 같던 지니샤 역시 균형을 잃으며 쓰러졌고 지니샤가 쓰러짐과 동시에 와노쿠니 전체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한 충격이 전해집니다. 또한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해일이 나스주로를 덮쳐왔으나 나스주로는 바다마저 베어버리는 신기를 선보인 이후 공중으로 높이 올라간 이후 자신의 초대귀철에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폐양색 폐기와 자신의 참격을 함께 방출시키며 지니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아직 내 눈으로 저 녀석들의 몰락을 보지 못했는데
조이보이 결국 그대를 따라가는구만. 죽음 따윈 전혀 두렵지 않으나 그저 그들의 최후를 보지 못하는 게 원통할 뿐이오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지니샤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귀하 심천 참격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위력을 동반한 참격이 나스주로를 덮쳤고 나스주로는 본능적으로 칼을 거둔 이후 귀하 심천 참격을 사용하여 누군가가 날린 참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도신 류마 아니 저 녀석은 밀짚모자의 동료 세계 최강의 검사 롤로노와 조로 그런가 저 녀석이 와노쿠니에 돌아온 영웅인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일전에 와노쿠니에서 봤던 녀석인가 고생 많았다 거대 코끼리 이제 이 녀석은 내가 맡겠다 라고 말하였고 나스주로는 조로를 보며 류마의 기운을 느끼며 롤로노와 조로 900년 전 그 사내와 같은 기운을 풍기는구만 확실히 이 시대의 검사 중 나의 적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밖에 없는 것 같군 매의 눈처럼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고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나스주로의 초대기철이 폭주하며 그간 나스주로가 회수했던 원원들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원원들은 구슬픈 듯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깨름칙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토록 한이 서린 요도는 처음 보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프랑키와 로비는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로와 함께 와노쿠니로 오게 되었고 조로와 와노쿠니의 강자들이 해군을 막아서는 틈을 타 고대병기 플루톤이 잠들어 있는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와 로빈의 길 안내를 자처한 코즈키 스키야키는 프랑키와 로빈을 와노쿠니의 해저로 무사히 안내했고 프랑키와 로빈은 고대병기 플루톤을 목전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코즈키 스키야키는 오뎅이 그토록 와노쿠니의 개국을 말한 이유를 알겠군 또한 조이보이라는 사내가 고대병기 플루톤을 와노쿠니의 해저에 남긴 것 역시 다가올 여명의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결국 조이보이의 판단은 적중했어요 릴리의 희생과 더불어 그들의 의지는 포네그리프에 기록되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조이보이가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되며 세상은 해방의 전사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대병기 플루톤이라면 톰이 말한 꿈의 병기이기도 하지 또한 닥터 베가펑크조차 허를 내두른 고대왕국의 기술의 집합체 그 힘을 얻는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다름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 로빈 코즈키 스키야키는 마침내 고대병기 플루톤의 앞에 도달합니다. 프랑키와 로빈은 부푼 마음으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바라보았고 로빈은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게 고대병기 플루톤 듣던 대로 거대하고 웅장한 배야 라고 말했고 코즈키 스키야키 역시 감탄하며 실물로 이것을 보는 것은 나도 처음이군 워낙 귀하고 비밀스럽고 또 위험하기에 와노쿠니의 왕족들조차 볼 엄두를 못낸 것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며 고대병기 플루톤 설마 부식되어버린 건가 고대병기 플루톤은 고대왕국의 기술로 탄생한 거대한 선박 이렇게 오랫동안 해저에 방치되어 있었다면 분명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로빈에게 아마 선박 내부로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 만약 해군들이 나타난다면 조로가 합류할 때까지 버텨줘 개미새끼 한 마리라도 플루톤으로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잠수복으로 환복한 이후 고대병기 플루톤의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분명 라프텔에서 해독한 리오 포네그리프의 과거 조이보이가 타고 다니던 선박은 매우 거대하고 웅장해서 주변에 부러움을 샀다는 기록이 존재했어 설마 고대병기 플루톤이 조이보이가 타고 다니던 선박인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야 조이보이는 당대 최고의 왕국이었던 엘레페리아 왕국의 영웅 최고의 선박을 얻는 것은 무리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고대병기 플루톤이 조이보이가 타고 다니던 선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스주로가 순식간에 와노쿠니의 잔당들을 처리한 이후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 데이모스를 필두로 한 해군들은 전원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마침내 해저로 향하는 입구를 찾아냈고 가니메데는 모몽가에게 해군은 이곳에서 대기하며 스모코 중장 로쿠규 대장과 합류하여 입구를 지키시오. 이곳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조로를 제외하고도 불주먹 에이스가 와있소. 그들이 나타나 계획을 방해한다면 우리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테지. 해저로는 나와 데이모스가 향하겠소. 라고 말했고 모몽과 스트로베리를 포함한 해군들은 와노쿠니의 입구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데이모스와 가니메데는 해저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녀석들이 있는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며 검은색 배기를 통하여 로빈과 프랑키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설마 사왕급 전력이 더 와있을 리는 없을 테고 잔챙이들 정도라면 내가 맞도록 하지 너는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할 준비나 하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플루톤의 앞에 도달했고 로빈은 살기를 감지하며 당신들은 이라고 물었고 가니메데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빈에게 접근한 뒤 로빈의 복부를 타격하며 오하라의 악마 니코 로빈 미안하지만 사라져줘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데모니오 플루루를 사용하여 가니메데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했고 가니메데는 데이모스 인연은 내가 막겠다 넌 플루톤을 확보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데이모스는 가니메데에게 로빈을 맡겨둔 이후 곧바로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진공 포장한 뒤 플루톤의 내부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꽃꽃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데이모스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데이모스는 무장식 폐기를 사용하여 이를 무효화하였고 가니메데는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로빈에게 가까이 접근한 이후 로빈의 복부에 유관권을 장렬하였고 로빈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로빈은 위기를 직감하며 아 이대로면 프랑키가 붙잡히고 말텐데 설마 여기까지 와서 플루톤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네 목숨이나 걱정하시지 감히 세계정부에 대항한 대가를 치러야 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곧바로 로빈의 목을 꺾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니메데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야마토와 부상을 입은 모모노스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로빈 오랜만이야 괜찮아 라고 물었고 로빈은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야마토 네가 이곳에는 어떻게 라고 물었고 야마토는 해군이 와노쿠니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스와 함께 와노쿠니를 구하러 왔어 라고 말했고 로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단숨에 얼음을 부숴버리는데 성공하며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군 오니힘의 야마토 카이도우와 함께 사라졌으면 좋았을 터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구나 헌데 분명 입구는 해군들이 지키고 있을 터 소란없이 해군들을 제압한 건가 라고 묻습니다. 가니메데는 갑자기 나타난 야마토를 보고 당황하였고 야마토는 잠시 이전 상황을 회상합니다.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지니샤의 도움을 받으며 나수주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해군들이 와노쿠니의 해저 앞에 집결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불현듯 플루톤이 떠올랐고 해군의 목적이 플루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곧바로 해군들과 격돌하려 하였으나 모모노스케는 야마토 지금 해군과 격돌하게 되면 늦을 것이오 유사시를 대비하여 코즈키 가문만 아는 출입구가 있어 그곳으로 향한다면 해군과 마주치지 않고 해저로 진입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상이 끝나게 되었고 야마토는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는 세포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가니메데의 몸이 마치 슬라임처럼 변했고 덩치 또한 비약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나스주로가 지니샤를 쓰러뜨린 이후 조로가 나타나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섰고 지니샤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조로와 나스주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조로는 지니샤를 바라보며 조우의 코끼리 부상이 심하다 이자는 나에게 맡기고 휴식을 취해라 너는 밀지모자 일당의 은인 루피의 체면을 봐서라도 죽게 둘 순 없다 라고 말했고 지니샤는 조로의 카리스마에 반하며 이 느낌은 도신 류마 아니 저 사내의 기백은 류마마저 능가한다 저 사내라면 나스주로조차 쓰러뜨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생각한 뒤 롤로노와 조로 이젠 자네들의 시대라네 라고 말한 뒤 와노쿠니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가히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릴만한 기백이군 그 남자가 900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세계 정부의 영원한 군림 그것이 이 세상의 운명이다 라고 말한 뒤 초대기철의 무장색 폐기를 휘감았고 나스주로의 무장색 폐기의 경지가 워낙 높았기에 나스주로의 초대기철이 흑도로 변한 것은 물론 나스주로의 초대기철의 주변에는 번개와 같은 임팩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도신류의 무장색 폐기를 휘감았고 도신류는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나스주로에게 돌진하였고 나스주로와 조로의 검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와 조로의 검이 충돌하며 와노쿠니 전체가 흔들렸으며 조로와 나스주로의 폐양색 폐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초대 귀철에서 그간 나스주로가 흡수했던 원원들이 울부짖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흡사 지옥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조로의 도신류가 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도신류는 조로의 폐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미 도신류를 다루는 법을 어느정도 깨우쳤기에 역으로 도신류의 기운을 흡수하며 자신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 녀석이 베어낸 수많은 원원들의 영혼을 달래주마 라고 말했고 조로는 스산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서늘한 기분을 느끼며 조로를 보며 도신류를 완벽히 다루는 데 성공한 것인가 그리 이 느낌은 영 좋지 않아 900년간 수많은 원원을 흡수한 나보다 자네에게서 더욱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마치 지옥의 왕의 용안을 본 기분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도신의 원한이 그만큼 깊다는 건가 라고 말한 뒤 스산한 기운을 뿜어내는 도신류를 바라봅니다. 나스주로는 조로를 보며 스산한 기운을 느낀 뒤 조로와의 대결이 장기화된다면 초대 귀철조차 조로의 기운에 압도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조로와의 대결을 빠르게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한 이후 원혼 참살 신마 청구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무수히 많은 원혼의 환상이 나타나며 원혼의 환상들이 잠격과 함께 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원혼 참살 신마 청구를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일압 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참격과 원혼의 환상들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당황하며 그 기술은 분명 그 남자의 기술 그 남자를 본 적도 없는 이 녀석이 어떻게 일압 참사를 사용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누구를 모방할 생각 따윈 없다 그저 최고의 효율을 추구할 뿐이다 우연히 그 남자와 기술이 겹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기술이 역대 최강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라고 소리친 뒤 다시 한번 일압 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복부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찰나의 순간 자신의 복부에 무장식 폐기를 누르며 조로의 공격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조로의 일압 참살이 워낙 강력했기에 나스주로는 복부에 큰 상처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곧바로 자신의 초대기철의 배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문색 폐기를 활용하며 나스주로의 공격을 방어해낸 이후 순간적으로 화도일 문자와 엠마를 칼집에 꽂으며 자신의 검의 형태를 일두류로 바꾼 이후 도신류의 무장색 폐기를 누른 뒤 자신의 스승 미우크의 기술인 흑도천하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하체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일전에 미우크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이 기술은 매의 눈의 기술 아니 매의 눈과 같은 기술이지만 더욱 날카롭고 예리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수라 발검 망자의 장난을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검사이기에 순간적으로 조로의 검의 궤도를 틀어버리며 조로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귀하심천 참격을 사용하여 조로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피를 흘리며 매 눈을 꺾은 이후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자만심에 초보 검사도 하지 않을 실수를 했다. 검사의 기본은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하물며 상대는 매 눈을 꺾은 최고의 검사. 그런 자 앞에서 자만심으로 인한 방심을 했으니 정타를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하며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며 과한 자신감에 사로잡힌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눈은 더욱 뚜렷해졌고 나스주로는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가진 녀석이 이젠 자질마저 갖추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극도로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의 기사단 데이모스와 가니메데는 플루톤을 확보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였고 데이모스는 곧바로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진공 포장한 뒤 플루톤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데이모스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야마토와 모모노스케의 로빈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세포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마치 거대한 슬라임 괴물처럼 변하였고 가니메데의 덩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전신의 무장색 폐기를 누르며 공격력과 방어력을 극대화시켰고 곧바로 야마토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며 가니메데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무기 타케루의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신족 백사구를 사용하여 곧바로 가니메데의 머리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가니메데는 세포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슬라임과 같은 반액체 상태로 변한 상태였기에 타격으로 인한 데미지를 웬만
안에서 무시할 수 있었고 야마토의 신족 백사구를 손쉽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상성이 좋지 않군 오니히메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몸을 신축시키며 야마토를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가니메데는 야마토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꽤나 데미지를 입었고 어깨와 허리 쪽에서 소량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가니메데가 겉으로는 데미지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신족 백사구를 허용한 부분이 깊게 파져있는 것을 보며 자신에게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며 전의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마토는 가니메데와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수용 오우쿠치노 마카미로 폼을 변환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자신의 무기인 타케루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가니메데를 향해 달려갔고 곧바로 가니메데의 안면을 내려 찍으려 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타격으로는 결코 나를 꺾지 못한다. 카이도우 정도의 4명팔기면 모르겠다만 니 녀석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라고 소리친 뒤 야마토 도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곧바로 카운터를 날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는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여 가니메데의 머리를 얼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야마토는 곧바로 4명팔기를 사용하여 얼어붙은 가니메데의 머리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머리가 얼어붙으며 야마토의 공격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고 이전보다 훨씬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의 변신이 풀려버리게 되었고 가니메데는 다시 인간형 모습으로 돌아왔으며 꽤나 큰 충격을 입었기에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돌진하며 가니메데의 복부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니메데는 야마토의 공격을 연이어 허용하며 결국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에이스는 해군이 와노쿠니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마토와 함께 와노쿠니로 지원을 갔고 그곳에서 스모커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스모커에게 판정승을 거두었고 에이스는 스모커보다 먼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쓰러진 스모커를 바라보며 분명 알라바스타에선 평범한 해군 중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해군을 대표하는 강자가 되었군. 만약 내가 할배의 바람대로 해군에 들어갔더라면 이 녀석과는 좋은 동료가 되었을 텐데 아쉽군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이스는 검은색 배기를 통하여 조로와 나스조로의 대결을 눈치챘고 이 섬에 나보다 강한 녀석이 둘이나 있다는 건가? 역시 세상은 넓군. 밀짚모자일 땅에 그 검사 녀석과 한 명은 누구지? 해군에 그런 강자가 있었나? 뭐 누가 됐던 세계 최강의 검사에게 맡겨둔다. 루피가 믿는 녀석인데 이런 곳에서 패배할 리는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는 휴식을 취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에이스는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와노쿠니 해저 쪽에서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불현듯 야마토가 와노쿠니의 해저에 플루톤이 잠들어 있다고 말해준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본능적으로 지금 자신이 와노쿠니의 해저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고대병기 플루톤을 세계정부에 빼앗길 것이라고 느꼈고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 쪽으로 날아갑니다. 로쿠규는 나스주로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조로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조로에게 패배하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했고 조로 역시 나스주로를 쫓고 있었기에 무리하여 로쿠규를 추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여 와노쿠니의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고 세계의 정상의 벽이 이렇게나 높다니 롤로누와 조로 이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인이 되었구만 하지만 결국 이 전쟁의 승전보를 울리는 것은 우리라고 라고 말하며 정신승리를 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와노쿠니의 해저 입구에 집결한 해군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로쿠규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 입구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몽가 중장은 로쿠규 대장 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모몽가 중장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오 해군의 대다수가 이곳에 집결해 있다니 라고 말하며 현 상황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몽가는 현재 해군은 신의 기사단과 합류한 상태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님은 해저로 진입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허면 해저에는 신의 기사단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 건가 라고 물었고 모몽가는 신의 기사단이 해저로 진입하기 이전 밀짚모자일 땅 니코로빈과 프랑키가 진입하긴 했습니다. 그들이 신의 기사단을 막아설 리는 없기에 플루톤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해저에서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라하하하 쥐새끼 하나가 기어들어간 모양이군. 해군 전원은 이곳을 막아서고 있어라. 나는 직접 해저로 향하겠다. 아마 밀짚모자일 땅에 조륙자가 나타난 모양이야. 라고 말했고 스트로베리는 당황하며
그러고 보니 분명 불주먹이 이곳에 나타났었죠. 설마 신흰수염 해적단이 지원을? 이라고 말했고 로후균은 그렇다면 해저에 있는 것은 불사조 마르코인가? 뭐 그 녀석이라면 신의 기사단을 막아설 수 있지. 사실상 신의 기사단에서 갈링성과 이오를 제외한다면 해군대장급 전력은 없으니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로후균은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입합니다. 로후규가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는 사이 야마토와 가니메데의 대결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가니메데는 야마토에게 정탈을 허용한 이후 세포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세포를 재구성하며 몸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숨을 헐떡이며 이 기술은 어느 능력자의 회복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체력 소모가 워낙 심하기에 하루에 기껏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지 더 이상 정탈을 허용한다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질긴 녀석이군. 마치 마르코를 상대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세상에 무한정 회복할 수 있는 녀석은 없어 라고 말한 이후 결착을 짓기 위하여 곧바로 가니메데를 향해 뛰어옵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자신의 양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곧바로 야마토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야마토의 타케로와 가니메데의 주먹이 충돌했고, 야마토와 가니메데 둘 다 밀려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즈키 스키야키는 이를 보며 야마토 그토록 오뎅이 되고 싶다고 말하더니 오뎅 그놈과 엇비슷한 멋진 전사가 되었어 라고 말하며 흰수염과 로저를 만나기 이전에 오뎅을 떠올리며 야마토의 레벨이 그 정도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야마토와 가니메데의 대결을 지켜보며 저 둘의 실력은 백중세. 이쯤에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야마토는 이기더라도 큰 부상을 입을 거야. 정정당당 따위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라고 생각하며 데모니오 플루루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붙잡았고, 가니메데는 당황하며 젠장, 니코 로빈이 있다는 걸 깜빡했군 이라고 말했고, 로빈은 야마토 지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곧바로 가니메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자신의 타케루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얼음을 부여한 이후 뇌명팔기를 사용하는 기술인 한랭 뇌명팔기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야마토가 한랭 뇌명팔기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입한 로후규가 나타났고, 로후규는 수순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목쉴드를 사용하여 야마토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로후규 대장 이라고 말하며 매우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후규는 웃음을 지으며 라하하하 늦지는 않았나보, 헌데 불사조 마르코가 아닌 카이도우의 딸이 나타났을 줄이야 라고 말했고, 로후규는 덩굴줄기를 사용하여 야마토를 포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타케루를 사용하여 덩굴줄기를 끊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야마토는 다급해하며 로빈 여기서 도망쳐, 저 두 녀석을 묶어둘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분밖에 되질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후규는 아니 소용없다고, 이미 입구에는 해군들이 가득하다, 이제 곧 스모커 중장마저 합류할 것이니 니 녀석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하며 야마토 로빈을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희망을 놓지 않으며 아니 스모커는 이곳에 못 와, 에이스가 분명 스모커를 쓰러뜨렸을 거야, 에이스가 온다면 전세 역전이다, 로빈 그때까지만 버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 역시 정신을 차리며 나 역시 가담하겠소, 에이스라면 반드시 근시에 나타날 것이오, 또한 조로주로 역시 와노쿠니에 있소, 그들이 있는 한 세계정부가 플루톤을 가지게 될 일은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조로와 나스조로는 와노쿠니에서 운명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되었고, 미호크를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며 전설적인 검사 도신 류마와 엇비슷한 경지에 오른 조로가 나스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나스조로 역시 역대로 손꼽아도 조로와 류마를 제외하면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검사이며, 전투 경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조로보다도 훨씬 잔뼈가 굵은 검사였기에 조로가 한순간에 틈을 보이자 조로에게 공격을 집어넣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나스조로의 결정적인 패인이 되었고, 조로는 나스조로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검사로서의 마음가짐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비로소 류마조차 걷지 못한 전인 미답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고, 조로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매우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나스조로에게 다가오며 일압 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원혼의 춤을 사용하여 빠르게 회전하며 조로의 검을 쳐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초대기철의 원혼을 모두 끌어모으며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여망삼도류 일백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였고, 조로의 뒤에는 사신과 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여망삼도류 일백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나스조로의 복부를 그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몸이 토막나며 공중에 흩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수조로는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다시 몸을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복부에는 영구적인 상처가 남게 되었고 나수조로는 난생 처음으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불로 수술을 받으며까지 세계의 정상에서 군림하던 인물이었기에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였고 텔레파시를 통하여 오로성에게 지원을 요청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과 마스는 에그헤드로 향했으며 피터는 어인섬으로 향한 상태였기에 나수조로의 회신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에서 대기 중이던 워큐리만이 나수조로의 회신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워큐리는 나수조로에게 나수조로 와노쿠니의 상황은 어떠하지?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나? 현재 에그헤드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해적왕 루피가 난입하며 일이 꼬여버렸다. 현재 마스와 세터는 복귀한 상태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며 이미 에그헤드에서의 대결은 끝이 났으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지친 듯한 목소리로 와노쿠니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롤로누아 조로 생각보다 훨씬 강하더군. 마치 900년 전 그 남자를 상대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가망없는 전투라면 도주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네. 이모님께서 최종전을 준비하는 이 시점 오로성 중 한 명이라도 전투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세계정부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할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기회를 엿보고 와노쿠니에서 탈출하겠네. 아쉽지만 와노쿠니 작전 역시 실패할 것 같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신의 기사단은 어디 있나? 자네가 롤루누아 조로에게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고대병기 플루토만을 확보하면 큰 수확이라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약간의 고민을 한 이후 우선 내가 이곳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가 나스조로의 다리를 베어버렸고 조로는 어이 대머리 검사 긴장하라고 거모간의 진검승부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온전히 재생되지 않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의 한계에 다다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로와 나수조로의 대결이 어느덧 막바지에 돌입했고 조로는 나수조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합에 베어버리는 자신의 필살기 일합 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나수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휘감하고 곧바로 일합 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나수조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수조로 역시 지금이 승부처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수조로 역시 자신의 필살기 귀향 참수천지 를 사용하여 조로의 일합천지 잠수제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천지 잠수제로 인하여 와노쿠니의 일부 하늘 바다마저 베어졌고 잠시 동안 조로의 근처의 모든 것들이 원형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귀향 잠수천지를 사용하며 덩치가 매우 커지게 되었고 나수조로는 바코시를 소환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오로성의 최종폼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수조로의 초대기철이 흡수했던 모든 원원들이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질러댔고 조로와 나수조로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소는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천지 참수제와 나수조로의 귀향 참수천지가 충돌하게 되었고 조로의 일합천지 참수제가 나수조로의 귀향 참수천지를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나수조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양쪽 팔이 모두 절단되었으며 초대기철이 머리에 박히는 치명상을 입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나수조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나수조로에게 다가갑니다. 조로는 나수조로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나수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자신의 일합천지 참수제로 인하여 전투 현장은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하늘과 바다마저 베어져 있었기에 쉽사리 나수조로의 위치를 파악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굳이 나를 마무리 짓지 않는 건가 아니면 설마 저 녀석도 최후의 공방을 주고받으며 쓰러진 건가 라고 생각하며 조로가 자신을 마무리 짓지 않자 조로에게 무언가 사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바코치의 형태로 변한 이후 곧바로 해안 쪽으로 뛰어가며 우선은 와노쿠니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계속하여 나수조로를 찾고 있었으나 조로는 꽤나 심각한 기시였기에 결국 나수조로를 찾지는 못하였고 조로는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해안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코시로 변한 채 빠르게 해안을 벗어나고 있는 나수조로가 있었고 나수조로는 엄청난 회복력을 통하여 팔의 일부를 재생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나수조로를 추적하려 하나 그 순간 조로는 겸무색 폐기를 통하여 와노쿠니의 해저 쪽에서 로빈 프랑키가 해군과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자신이 빠르게 지원을 가지 않는다면 동료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수조로를 추적할지 동료를 구하러 갈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미 나수조로는
나수주로는 꽤나 멀리 도주했으며 자신이 길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수주로를 뒤늦게 쫓더라도 확실히 잡아낸다고 보장할 순 없기에 우선은 동료들을 구하고 고대병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하며 나수주로를 추적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주하는 나수주로를 바라보며 진정한 거모라면 무릇 승부에서 패배하여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니 된다. 저 녀석 출중한 실력을 가졌긴 하다만 검사로서는 완전히 실격인 녀석이군. 언젠가 다시 격돌하게 된다면 그땐 반드시 확실히 마무리 지어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나 역시나 길치답게 매우 헤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이스는 스모커와의 대결 이후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야마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해군은 와노쿠니의 해저 입구에서 맞닥뜨렸고 모몽가는 에이스를 경계하며 후방 상공에 불주먹 에이스가 나타났다. 현재 와노쿠니의 해저에선 로쿠교 대장과 신의 기사단이 밀지모자 일당으로부터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려 하는 중 저 녀석이 해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불필요한 살상을 하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날 가로막는다면 자비를 베풀 수는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불주먹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 수백 명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유유히 와노쿠니의 해저로 걸어들어가려 했고 해군들은 자신들과 에이스의 격차를 잘 알았기에 섣불리 에이스를 막으려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몽가와 스트로베리가 나타나 에이스를 막아섰고 모몽가는 눈앞에 초월적인 존재에게 겁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관철하는 해군. 우리가 악에 굴복하는 순간 세상은 악으로 물들고 만다. 너희들이 진정한 해군이라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이 녀석을 막아서라 라고 소리쳤고 그제서야 해군들은 투쟁심을 되찾으며 에이스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과연 해군본부 중장이라고 불릴만하군. 할배가 봤으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테지. 하지만 모몽가 중장, 내가 세상이 상정한 악이라면 나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을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불기둥을 사용하여 화염을 치솟으며 해군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모몽가와 스트로베리만이 거센 불꽃을 뚫고 에이스에게 달려왔고 에이스는 차마 이들을 죽이고 싶진 않았기에 무장스페기를 사용하여 모몽가와 스트로베리를 기절만 시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입합니다. 로쿠규 가니메데는 순식간에 야마토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모모노스케와 로빈이 힘을 합쳐 최대한 로쿠규와 가니메데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모노스케와 로빈이 로쿠규와 가니메데를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로쿠규는 수수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빈과 모모노스케를 포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세포세포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어낸 이후 곧바로 로빈의 심장을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와노쿠니의 해저에 도착했고 에이스는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쿠규의 덩굴을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가니메데의 손의 일부를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했고 에이스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 로빈을 포함한 모두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쓰러진 채로 간신히 에이스를 확인하며 에이스 역시 늦지 않고 도착했구나 라고 말한 이후 기절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감히 동료들을 건드렸겠다. 결코 용서할 수 없군 해군 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신세계의 황제께서 친히 행차하다니. 하지만 니 녀석 역시 스모커 중장과의 대결 이후 지친 상태 홀로 우리를 막아서기란 무리일터. 스모커 중장이 재합류할 때까지 버티면 우리의 승리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씩 웃으며 한 명을 잊어버린 거냐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검사의 재림을 말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가 나수주로에게 승리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랑키는 로빈 야마토에게 와노쿠니의 해저를 맡겨둔 이후 곧바로 플루톤의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마치 잠수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프랑키는 단시간에 매우 거대한 전함이 플루톤을 사사시 뒤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우선은 선박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선체 중심선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곳에서 방 하나를 발견하였고 그 방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주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우선은 부수도록 해야겠군. 분명 조이보이가 남긴 보네그리프에 고대병기 플루톤의 내부에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있다고 했으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문을 부숴버린 뒤 방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대 문자로 기록된 전원이 있었고 프랑키는 고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기에 우선은 고대 문자로 기록된 전원을 챙깁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방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플루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 정보를 모조리 기록하기 시작하며
고대병기 블루톤을 만든 이는 워터프라임, 당시 엘레페리아 왕국의 최고의 조선공 조이보이의 부탁으로 네로나 왕국을 포함한 여러 왕국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제작되었다. 허나 블루톤의 위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만일 악인이 손에 넣게 되면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될 터 고로 블루톤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뛰어난 조선공만이 알 수 있는 설계도를 남기겠다 라고 기록된 블루톤을 개발한 조선공인 워터프라임의 전언을 읽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렇다면 과거 톰이 보관 중이다 고대병기 블루톤의 설계도는 고대병기 블루톤을 제작한 워터프라임이 훗날을 위해 남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설계도를 읽었을 때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 부족함은 라브텔에 도달하여 우라노스와 블루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을 얻으며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렇다면 워터프라임이라는 자는 훗날에 있을 일을 대비하여 블루톤을 운용하기 위한 핵심 부품을 와누쿠니의 해적 아닌 라브텔에 보관한 것인가? 만약 세계정부에서 블루톤을 확보하더라도 온전히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블루톤의 본체가 와누쿠니의 해저에 묻혀있고 블루톤을 운용하기 위한 핵심 부품이 라브텔에 있다면 세계정부는 블루톤을 손에 넣지 못할 테니 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프랑키는 블루톤을 사사시 살펴본 이후 프랑키는 워낙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선박이기에 물에서 건져낸 이후 몇 가지 작업만 걸친다면 분명 다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상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군 이라고 말한 뒤 마지막 점검을 위해 용골 쪽으로 향합니다. 프랑키가 블루톤의 용골 쪽으로 향했고 용골은 선박의 기초로 불리는 부분으로 고잉 메리오 역시 용골이 완전히 망가졌었기에 프랑키는 더 이상 달리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잉 메리오는 워터세븐에서 항해를 중단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블루톤의 용골을 보며 매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건 용골의 상태를 논할 정도가 아니야. 이미 용골이 수백 년 전에 완전히 부식되었다고 이 선박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제 아무리 고대병기라 할 지라도 재사용하는 게 불가능한데 분명 이런 상태를 워터프라임도 알았을 텐데 고대병기 플루톤을 굳이 수장시켜 놓은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며 이미 망가진 고대병기를 굳이 와노쿠니의 해저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런 건가? 처음부터 블루톤은 미끼였나? 과거 세계정부는 고대병기 우라노스의 힘을 활용하여 해수면을 무려 200m나 상승시켰다고 들었다. 그리고 고대병기 블루톤 역시 마찬가지의 힘을 가졌지. 그렇기에 세계정부는 블루톤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블루톤은 이미 용골이 부식되어 있던 상태였기에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죽은 선박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정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세계정부는 반드시 블루톤을 탈취하려 하겠지. 그리고 그들은 블루톤을 사용하여 전쟁을 끝내려 하겠지만 사실상 블루톤은 힘을 잃은 상태이기에 그들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터 또한 워터프라임에 남긴 전언을 확인한다면 블루톤은 반드시 세계정부에 넘어가야 해. 그리고 내가 진짜 블루톤을 새롭게 창조한다.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기점이 될 테지. 즉 세계정부에 블루톤을 넘겨주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아니 블루톤은 반드시 세계정부에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블루톤에 장착되어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흉내낸다면 그것 또한 큰 변수로 작용할 테지. 나만 블루톤의 설계도를 봤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블루톤에 장착된 고도의 기술력을 활용한 일부 장치를 모조리 부숴버린 뒤 세계정부에 블루톤을 넘겨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곧바로 블루톤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블루톤에 장착되어 있는 장치들을 무력화시킵니다. 프랑키는 블루톤에 장착된 장치들을 무력화시킨 이후 워터프라임이 남긴 마지막 전언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잠시 과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인 엘레페리아 왕국과 20기 왕국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워터프라임과 조이보이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워터프라임은 조이보이에게 네로나 왕국을 중심으로 한 20개 왕국의 계획은 해수면을 200m나 상승시키며 전 세계의 대부분의 대륙을 수장시킨 뒤 엘레페리아 왕국과 20개 왕국의 대결의 결과가 구전으로도 전해지지 않게 만들 생각이야. 아마 그들은 영원한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겠지. 세계의 정점의 선자들은 결함 따윈 없어야 하니 라고 말하며 만약 20기 왕국이 엘레페리아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활용하여 해수면을 200m나 상승시키며 세계의 대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원리는 고도의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극지방의 얼음을 모조리 녹이는 것은 물론 기상이변 현상을 활용하여
전세계의 해수면을 점차 늘려간다. 그리고 총 200m의 해수면이 상승하기 위해선 대략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만 세계의 정점의 선자들에게 그 시간은 그리 길지만은 않겠지. 그렇기에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라노스가 작동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설사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그들의 손에 들어가선 안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이보이의 우려대로 조이보이가 세계정부에게 패배한 이후 우라노스는 세계정부의 손에 들어갔으며 세계정부는 우라노스를 활용하여 해수면을 200m나 상승시키는데 성공하며 성공적으로 공백의 100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워터프라임은 내가 플루톤을 제작한 이유는 플루톤이라는 최강의 병기를 활용하여 자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으나 만약 자네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고대병기 플루톤의 힘으로 네로나 왕국을 포함한 20개 왕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함이네 라고 말했고 조이보이는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니시시시 그게 무슨 소리지 분명 내가 플루톤을 타고 항해를 했을 때 별다른 이상현상을 느끼지 못했는데 라고 말했고 워터프라임은 나 역시 고대병기 우라노스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네. 내가 고대병기 플루톤을 제작한 이유는 고대병기 우라노스의 힘을 억제하기 위함일세.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요구하기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작동시킬 수 없을 것이세. 그렇기에 만약 누군가가 우라노스를 대체할 병기를 찾는다면 반드시 플루톤을 찾을 것이세. 하지만 나 역시 플루톤과 우라노스의 힘을 잘 알기에 그 힘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만은 없다네. 그렇기에 나는 플루톤의 설계도를 이 세상에 남겼고 현재 실재하는 플루톤에는 특수한 시스템을 도입시켜놨다네. 라고 말하며 훗날 악인이 플루톤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톤의 특수한 시스템을 도입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프랑키 역시 이 기록을 확인한 이후 일부러 세계정부에 플루톤을 넘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이보이는 워터프라임에게 그 시스템이란 무엇이지? 라고 물었고 워터프라임은 만약 누군가가 토시토닉을 사용하지 않고 고대병기 플루톤을 사용하게 된다면 플루톤은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말 걸세. 그렇기에 토시토닉이 없다면 고대병기 플루톤 역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 토시토닉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만약 자네가 패배하더라도 토시토닉을 자네의 카미테키와 함께 보관하면 훗날 자네들을 대신하여 세계를 구원할 전사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그들이 플루톤의 온전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걸세.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 운명을 건 전쟁에서 승리할 걸세. 라고 말했고 조이보이는 이무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세상에 원피스를 남기게 될 때 자신의 카미테키와 토시토닉을 함께 남기며 이 모든 것을 원피스라 칭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우라노스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 부품인 솔리스도 확보하게 되었고 솔리스 역시 함께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워터프라임의 예언대로 밀지모자일당이 토시토닉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프랑키가 플루톤의 설계도를 외우게 되며 밀지모자일당은 플루톤의 온전한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이 모든 기록을 확인한 이후 플루톤을 세계정부에 넘기게 된다며 세계정부는 토시토닉 없이 플루톤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자복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음을 깨달으며 워터프라임의 해안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프랑키가 플루톤에 장착되어 있는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는 사이 자신의 몸을 진공 포장하여 플루톤의 내부로 진입한 신의 기사단 데이모스가 등장했고 데이모스와 프랑키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이런 벌써 플루톤의 내부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니 허나 이 녀석은 플루톤을 옮길 방법 따윈 없다 라고 말하며 별도의 능력을 지니지 않은 프랑키가 플루톤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것은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물었고 데이모스는 웃음을 지으며 나는 진공 열매를 먹은 진공인간 플루톤을 진공 포장한다며 세계정부를 옮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플루톤은 이미 망가진 선박이나 다름없다. 또한 너희 세계정부는 플루톤을 운용하기 위한 핵심 장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라고 물었고 데이모스는 뭐 그런 것까진 관심이 없다고 그저 상부의 오로성들께서 원하시니 나는 플루톤을 마리조아로 옮길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플루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밖에 동료들은 무사하겠지 그들의 목숨을 보증해준다면 순순히 플루톤을 넘기지 하지만 그들의 목숨에 위협을 가한다면 나는 이곳에서 폭탄을 터뜨려 플루톤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테다
상태다 라고 말했고 데이모스의 입장에서도 플루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프랑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프랑키와 함께 우선은 밖으로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조로와 동료들을 믿었기에 그들이 세계정부에게 패배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워터프라임의 한수를 믿었으며 자신이 플루톤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동료들을 생각하는 척하며 세계정부에게 플루톤을 자연스럽게 넘겨주기 위하여 연기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프랑키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프랑키와 워터프라임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편 프랑키가 플루톤을 들고 데이모스와 대치하는 사이 에이즈가 나타나 로쿠기와 가니메데로부터 야마토, 로빈, 모모노스케를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로쿠기, 가니메데는 대치하게 되었고 에이스는 스모커와의 대결 이후 매우 지쳤으며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빠르게 결착을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기는 그러한 에이스의 심정을 간파했고 시간을 끌면 나스주로와 스모커가 합류할 때까지 에이스를 묶어놓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로쿠기와 가니메데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에이스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했고 에이스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해군본부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녀석과 세계정부 최후의 방패라고 불리는 녀석이 도망치는데 급급하다니 그것도 부상을 입은 나를 상대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에이스와의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으며 라하하하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불주먹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로쿠규에게 접근하여 불주먹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근처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태워버렸고 에이스의 공격의 여파로 인하여 와노쿠니의 해제에도 불이 붙습니다. 와노쿠니 해저에 불이 붙자 코즈키 스키야키는 이런 해저가 붕괴될 위기로군 야마토군 모모군 로빈양 어서 빨리 대피해야 하네 라고 말했고 로빈은 아직 프랑키가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이 더 무리하게 된다면 해저가 완전히 붕괴되며 자칫하면 수장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곧바로 공격을 중단하였고 로쿠규와 가니메데 역시 무리하여 에이스와 대치할 이유는 없었기에 자신들도 공격을 멈춰섭니다. 프랑키와 데이모스는 협정을 맺은 이후 동시에 플루톤에서 빠져나와 와노쿠니의 해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로빈은 프랑키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한 건가? 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슬픈 듯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로빈에게 몰래 윙크를 하였고 로빈은 프랑키가 플루톤을 순순히 포기했을 리가 없다고 믿었기에 프랑키에게 무언가 계획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고대병기 플루톤은 세계정부가 확보했다. 저 녀석은 고대병기 플루톤을 넘기는 대가로 밀지모자 일당을 포함한 자신의 동료들의 안전을 요구했다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는 하지만 나수주로 성의 명령이 없으면 저들을 놓아줄 수 없는데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분노하며 프랑키 무슨 소리지 고대병기를 순순히 저들에게 넘긴다니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연기를 하며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면 우리들은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고대병기보다는 목숨이 소중하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실망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루피의 동료가 고작 목숨 때문에 고대병기를 포기하다니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에이스에게 프랑키에게 무슨 계획이 있나봐 프랑키는 절대 플루톤을 포기할 남자가 아니야 에이스 프랑키를 믿어줘 라고 말했고 에이스 역시 루피를 믿었기에 루피가 인정한 녀석이라면 분명 무언가 계획이 있을 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고민을 마치며 고대병기 확보가 우선이다 약속대로 저들을 보내주도록 하지 만약 불주먹 에이스가 날뛰기 시작한다면 고대병기를 확보하기도 전에 해저가 붕괴되어버릴 테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밀지모자 일당 측이 순순히 플루톤을 넘겨준 이후 곧바로 해제에서 빠져나갔고 데이모스는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진공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 최소 반나절은 포장해야 될 것 같소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그렇다면 해군을 우선 물러나도록 하지 나수주루성도 연락이 닿지 않고 해군이 이곳에 머무른다면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자칫하면 밀지모자 루피 빨간머리 샹크스와 같은 거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말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해제에서 빠져나가 해제의 입구를 지키고 있던 해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와노쿠니의 해제에는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진공 포장하여 성지 마리조아로 옮기는 데 성공하였고 표면적으로는 세계정부가 와노쿠니에서 큰 수확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프랑키와 워터프라임의 함정이었고 이는 훗날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일당의 최후의 전쟁에서 스노우볼로 작용합니다.
한편 프랑키, 로빈, 에이스 등은 해제에서 빠져나왔고 에이스는 프랑키에게 루피의 동료이기에 믿었다만 그리 쉽게 플루톤을 넘겨주어도 되는 건가 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물론 저것이 멀쩡한 플루톤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지 하지만 플루톤은 용골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선박으로서도 재기능을 할 수 없어 또한 섬을 한 방에 지워버릴 수 있는 공격 요소는 모조리 제거했어 그리고 토시토닉 없이 플루톤을 가동한다면 플루톤은 곧바로 폭발한다 그리고 토시토닉은 우리의 손에 있어 즉 저들은 고대병기 플루톤을 취한 게 아니라 무용지물인 폭탄을 떠안는 거라고 라고 말하고 에이스는 그제서야 프랑키의 뜻을 알아차리며 과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프랑키는 해군들이 모두 철수한 것을 확인한 이후 로빈에게 나는 벌지모아 섬으로 향하여 써니오를 고대병기 플루톤으로 개조시킬게 플루톤의 설계도는 과거 워터세븐에서 확인했고 설계도의 단면은 모두 내 머릿속에 있어 닥터 베가펑크의 기술력이 남아있는 벌지모아 섬에서 플루톤을 재탄생시킨다면 비로소 우린 고대병기를 손에 넣게 되는 거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으니 루피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확실히 고대병기가 없다면 세계 정부를 상대로 승산은 하자 프랑키 넌 걱정 말고 플루톤을 재탄생시켜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그렇다면 세계 정부와의 최종 대결은 약 한 달 후가 되겠군 고대병기가 완성되는 즉시 성지 마리주아를 무너뜨린다 더불어 세계 정부와 천룡인들 역시 마찬가지고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와 밀지모자일당의 최후의 대결은 이제 고작 한 달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곧바로 에이스의 스트라이커를 빌려서 벌지모아 섬으로 향하였고 에이스 야마토는 로빈과 동행하여 우선은 루피와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에이스 로빈 야마토는 와노쿠니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조루를 찾아 나섰고 조루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에이스 로빈 야마토 역시 쉽사리 조루를 찾지 못합니다. 조로는 나스조로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밀지모자일당과 합류하였으나 특유의 길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쉽사리 동료들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의 정글과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고 조로는 땀을 삐질 흘리며 이런 이곳은 저번에도 와본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긴 어디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부상을 회복 중인 스모커와 마주하였고 조로는 곧바로 칼을 꺼내들며 연기 자식 이 녀석이 와있을 줄이야 로그타운에서부터 정말 끈질기군 이라고 말했고 스모커 는 매우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상층부의 영감은 이 녀석에게 패배하고 도주한 건가 아까 보았던 거대한 말이 상층부의 영감인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그래 그 녀석은 나에게 패배하고 도주했다 검사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존심을 버릴 줄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부하들이 아직 투쟁 중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주하는 상관이라니 이거 참 해군본부의 중장으로서 체면이 서질 않는군 세계를 대표하는 얼굴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칼을 뽑아들며 이 녀석을 베지 않으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건가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고웃음을 치며 상층부의 영감이 도주한 시점 우리 둘이 승부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오직 밀지모자 뿐이다 이 녀석은 타시기에게 맡겨두지 라고 말했고 조로는 칼을 거두며 이 녀석의 실력으론 루피를 잡을 수 없을 거다 뭐 가능하다면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며 웃었고 스모커는 해적을 못 본 채 할 순 없지만 알라바스타에서의 빛을 생각하여 물러나기 이전에 니 녀석들을 동료들에게 보내주겠다. 보아하니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조르는 얼굴이 빨개지며 무슨 소리 나 혼자 찾아갈 수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모커 역시 조로가 유명한 길지음을 알았기에 곧바로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를 매우 멀리 던져버렸고 조로는 로빈의 앞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스모커는 조루를 로빈에게 배송한 이후 곧바로 로크규와 합류하였고 로크규는 스모커 중장 설마 불주먹에게 패배했나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그렇게 되었소 라고 말하였고 로크규는 라하하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번 작전은 성공적이다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심기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상층부의 영감이 부하들을 놔두고 도주했소 전투에서 지휘관의 부재는 곧 패배 우리는 해적놈들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쿠규는 아니 결과적으로 플루톤을 확보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더군다나 나수주로성은 이 세상의 신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찝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진정 세계정부가 정의가 맞는가 계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계정부의 요직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계정부가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 밀지모자 루피에 의해 세계정부가 붕괴된다면
세상에는 대혼란이 찾아올 거다. 하지만 세계 정부가 영원토록 군림하는 건 역시 안 될 일.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어 적폐 청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스모커는 더 이상 진급을 거부하지 않으며 아카이누에 이은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어 자신이 직접 세계 정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로가 나수조로를 꺾는데 성공했으며 에이스가 스모커를 꺾는데 성공하며 해적적은 해군 측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또한 고대병기 플루톤을 빼앗긴 것이 아닌 고의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넘겨준 것이기에 사실상 해적 측의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로빈에게 사건의 모든 전말을 들었고 그렇다면 이젠 정말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일만 남았군 이라고 말했고 로빈은 물론 프랑키가 플루톤을 완성하면 우린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면 돼 루피 역시 에그헤드 섬에서 혁명군과 함께 세계정부로부터 승전보를 울렸고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 녀석이 해내는 건 당연하잖냐. 이제 망할 요리사 녀석만 남았군. 그 녀석이 포세이돈을 지켜내면 모든 게 끝인가. 그리고 로빈은 쌍디 역시 전투를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승전보가 울리지 않은 게 조금은 걱정이야.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정색하며 그 녀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녀석의 실력까지 무시할 순 없지. 그 녀석이라면 반드시 해냈을 거다.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